여기는 한국 최초의 시화 그림이 있는 한국 시화 박물관입니다. 동시에 그 아주 오래된 고서적들이 있는 수석 박물관이기도 하고 국내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는 현재 이제 서양화 중심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당 서정주 선생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데 아마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품은 서정주 선생님이 오세영 선생님한테 써준 그림인데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라 라는 미당 서정주의 글을 오세영 선생님한테 써준 것이죠. 그 뒤에 아마 오세영 선생님이 난초를 배워가지고 난초를 무담 이부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난초를 꽤 잘 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박달목이라는 원로 조각가의 희망의 나라로라는 작품입니다. 이태리에서 전시됐고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목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희망차게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박안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을 박남이라는 작가가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박남 작가가 박안서의 엄마의 말뚝을 처음 다 읽어보고 그걸 부분 이렇게 담아서 엄마의 말뚝이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작품 구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정밀하면서도 부분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아픔, 세월이 여기서 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 2007년에 현대시 100년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테마 작품으로 나왔던 작품인데 역시 창현 박종혜 선생의 작품입니다.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아라고 하는 이은상의 작품을 이렇게 분단된 조국으로 해서 형상화시켰던 작품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이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